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디지털 K-콘, K-컨택트 2020 서머입니다. 오늘 저 홍사운드와 함께 맛있고 재밌는 K-콘 즐기시기 바라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베리베리 여러분들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Let's face 두비야.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이 부십니다. 아, 요즘 로드 투 킹덤으로 네. 굉장히 핫하신데 혹시 요즘 활동을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신지. 이제 로드 투 킹덤 공연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K-컨택트 2020 서머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팬 여러분들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좋은 무대, 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돌이라고 네. 굉장히 처음 들어서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혹시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계신지. 콘텐츠들을 저희가 이제 직접 찍고 편집해서 올리고 있고, 춤 뭐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일상 콘텐츠나 요리 콘텐츠나 뭐 이런 것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것도 찾아서 한번.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 누가 편집하신 거예요? 편집은 제가. 와, 촬영은? 촬영 재밌어. 감독하고 다 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힘든 점 없나요? 궁금한 점이라든지. ASMR, 음식 ASMR이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영업 비밀이겠지만 조금만 노하우 같은 걸 알려주실 수 있을지. 이거는 사실 저희 생계와 지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소리가 맞네. 좀 민감하긴 하지만 최애 아이돌로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맛보기로 조금만 핵심 노하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사탕처럼 생겼죠. 바다포도입니다. 바다포도요? 네, 얘가 작년에 한번 유튜브를 휩쓸었던 핫 아이템인데 ASMR을 할 때 먹을 때 쩝쩝거리면 안 돼요. 이게 쩝쩝거리는 것과 씹는 그 식감이 느껴지는 소리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쉬어야 되네. 씹을 때 입술과 입술이 닿지 않게 이러면 쩝 소리가 나는 거니까 살짝 알게 모르게 열고 이렇게 씹는다는 느낌으로 닿을 듯 말 듯. 진짜 전문가시야. 네, 먹어보겠습니다. 맛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죠? 네. 어우. 먹는 거 좋아한다. 아, 싫어. 오, 완벽했어요. 오. 다시마. 아, 그 새악 소리가 여기도 들렸어. 네, 네. 바다포도 먹어보겠습니다. 맞아. 뭔가 봉 많이 봤네. 맛있어요. 맛있는 표정까지. 프로네, 프로. 100점인데. 아, 오늘 베리베리 여러분들 되게 먼 길 어렵게 오셨는데 제가 눈과 귀 그리고 배까지 부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 얘기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눈과 귀. 바로 ASMR 게임입니다. 총 다섯 라운드로 진행이 되는데 그중 첫 번째 음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자, 맞춰주세요. 이거 막상 막하는데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까요? 마이너진 다이버 다이버. 네, 강민. 짜장면. 호영. 아닙니다. 호영. 우동이요. 우동. 네. 아, 이게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오케이. 자, 제가 한 입 더 먹어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용승. 용승. 라볶이. 아닙니다. 비슷한데. 연호. 네. 엽떡. 연호. 엽떡. 네. 아닙니다. 호영. 호영. 까르보나라. 아닙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그것들이 좀 합쳐져야 돼요. 아이돌과 관련 있어. 강민. 강민. 그 편의점에서 만드는. 동원. 마크 정신. 아, 동원 정답. 아, 이름은 몰라. 마크 정신. 아, 강민님이 조금 아쉬웠는데 네, 다음 또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저는 계속 맞춰도 되는 건가요? 계속 맞추셔도 되긴 하는데 내가 계속 맞추면 나의 동료들이 먹을 게 점점 줄어드는 괜찮습니다 상황이...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말을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라운드에서 동원님이 마크 정식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거? 또 쉬워요? 연어. 네 연어. 치킨. 땡 아닙니다. 아 이게 씹는 소리 왜 이렇게 다 비슷하지? 아... 민찬. 민찬. 튀김 족발. 아닙니다. 튀김 족발? 뭔가 동원! 좀 동원. 탕수육.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소리에 좀 더 집중을 해줘 보세요.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 총각김치인가? 그러니까 나 그 생각했어. 총각김치. 아, 해보자. 개연. 네, 맞춰주세요. 총각김치. 총각김치. 아, 뭐라고? 아닙니다. 아, 김치가 맞긴 한데. 메인은 아니에요. 아. 근데. 얘랑 같이 먹으면 호영! 너무 맛있어. 아, 김치랑 같이. 네, 호영. 보쌈이요. 아이, 아닙니다. 강민. 족발. 아닙니다. 아니야? 족발 아니야?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용승. 삼겹살. 정답입니다. 아니야, 삼겹살. 네, 정답은 통삼겹살이었습니다. 아, 그거. 그거. 통삼겹살은 뭐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또 맞춰보도록. 하실까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수록 비싸. 아, 맛있겠다. 갈수록 비싸. 또 맛있게 또 맛있어 이거 또. 또 빠져. 또 치킨이야? 머릿속에 딱 치킨. 아, 지금 아, 빨랐다. 강민, 민찬, 호영 가위바위보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침에 가위바위보 호영입니다 네 티본 스테이크요 티본 스테이크 참신했다 아닙니다 민찬 치킨 아 치킨은 맞는데요 연호 아 지금 맞는데 어떤 치킨일지 들어오세요 개연 허니콤보 정답입니다 거의 찍어 맞추긴데 이거. 아, 나 레드 콤보 말하려고 그랬는데. 와, 진짜? 우와, 나 소름 돋았어. 와,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더 먹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맞추셔가지고 제가 한 입밖에 못 먹었어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연어. 게장, 게장. 정답입니다. 뭐야 나 아직 한 입도 못 먹었는데 진짜? 자 그럼 여기서 추가 문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맞추시는 분들께는 한 입을 또 드릴게요 네 게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게장일까요? 개연! 내가 빨랐다 솔직히 일단 개연님 아까 맞추셨으니까 제가 민찬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장게장 정답입니다 까먹밖에 없죠? 민찬님께 한 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메뉴 구성이 완벽한데요 완벽하네요 디저트 같은 거 아니에요? 불 켰어 뭔가 서사가 있는데? 지금 음식에 서사가 있어 드시고 계세요? 병이 드시고 계신 거 아니야? 아 이거 못 맞추실 것 같은데 자 맞춰주세요 개연 쥐포 쥐포 아닙니다 쥐포 같아 쫀득이 이런 건가? 다른 분 연어 달고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혹시 힌트 없나요? 힌트 이거 너무 강한 힌트인데 그럼 약한 힌트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용승님이 ASMR 크리에이터의 딱이 보였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용승님이 한번 드시면서 소리를
멤버분들께 들려드리는 걸로 해볼까요? 오! 아, 저 너무 감사하죠. 네, 나와주세요. 활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입 찬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와! 홍사수님! 홍사수님! 제가 왔어요! 스타드 스타드드 나를 아직 안 만났어? 자, 소리를 한번 내주시죠. 여기 앉으세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돼? 멤버들, 나 먹는다. 먹어, 먹어. 이 정도로? 맛있어. 나도 먹고 싶어. 어떤 맛이에요? 이 맛은 약간 아이스크림 과자 같은 맛이죠. 완벽한 힌트다. 어? 좀 더 힌트를 좀 더 줘봐요. 힌트를 더 달라고요? 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맞출 수 있을까? 이걸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까?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겠는데 호영이 형이 줬어요. 어? 내가 줬다고? 이건 아닌데? 쟤는 아는 메뉴인데? 형사를 내가 왜 켜? 그런 거 아니야? 영상 그만 먹어! 내가 줬다고? 영상 형이 줬어? 네. 왜? 호영이 형이 줄 때 옆에 연호도 있었습니다. 나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알 것 같아. 뭔데? 살짝. 살짝. 뭐 색깔이 많죠? 색깔 다양합니다. 아, 압니다. 네. 네. 오, 눈치 챈 것 같은데? 저 압니다. 근데 저희는 정답 기회가 지금 없어서. 내가 이걸 줬어? 진짜 결정적인 힌트. 무슨 모양이에요? 납작한 네모 모양. 아, 이걸 왜 몰라, 형? 형은 이거 아니야? 내가 줬다고, 이걸? 형이랑 같이 우리 샀잖아. 호영이 형이 제가 괜찮다 그러는데 계속 줬어요. 그래. 준 게 근데 너무 많아서 초당 선도가 아니야? 먹기 싫은데 아니야, 더 있어. 하나. 야, 그 맛없는 그거? 아, 이거 왜 먹어? 나 안 맞출래. 너 맞춰. 아, 이거 왜 먹어? 자, 진정하세요. 아, 저 맞출게요. 네, 호영. 색종이. 그 먹는 색종이. 먹는 색종이, 정답! 아, 이거 왜 먹어? 아, 근데 이게 드실 줄 몰라서 그래요. 엄청 맛있다. 이거 진짜 맛없어. 이게 근데 호영이 형. 이게 먹는 법이 있었어요. 아, 진짜? 꿀 조합과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장난 아니죠? 네.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5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정답을 맞추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음식을 준비해놨으니까 함께 먹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정신, let's get it!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음식 먼저 준비를 해볼까요? 마크 정식! 첫 번째 음식 뭐였죠? 마크 정식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대박. 냄새 우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즙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 몰란다. 저 ASMR 안 해요? 우와, 할 거야, 뭐야? 할 거야. 물이 저렇게 나오네? 우와! 우와! 웃지마. 그냥 드세요. 어렵구나.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육즙이 있어서. 육즙 때문에 입을 열면 안 될 것 같아. 나 침고여 지금. 큰일 났다. 아, 좋아. 나중에 해 먹으면 되지. 혹시 뭐 드시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내 거구나. 네, 먹고 싶어. 제 포크군요. 아, 형 제 진심으로 먹고 싶어요. 소시지가 너무 먹는데. 맛있어, 근데. 아,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 모르겠다, 진짜. 와, 손 진짜 맛있겠다. 너무 인정. 오. ASMR. 아, 맛있어요? 아, 근데 매운 거 못 드신다고 하지 않았나? 제가 사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엽떡 매운 맛이에요. 아, 너무 맛있어요. 매운 맛이에요? 약간 매워요. 난 안 먹어도 되겠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라운드죠. 통삼겹을 맞춰주신 용수님. 저 탱글탱글.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먹어보겠습니다. 밑에 접시를 혹시 모르겠다. 야, 뜯어야 돼. 뜯고 나서 김씨를 먹어. 알지. 아, 참 이 감나라 변하라는 사람들. 오. 아, 이상 잘한다. 우와. 야, 저 번째 한 입 먹어야겠다. 맛이 어때요? 이게 고기도 같이 먹고. 제가 입이 작아서 한 번에 못 먹는데. 제가 입이 크거든요. 일단 한번 대보긴 할까요? 대나 진짜 대나? 아, 이거. 아, 근데 입에 들어간 다 들어가긴 한데. 야, 형님 지금 연장 준비하신다. 막 기다려. 자, 다 넣어야 됩니다. 넣고 ASMR까지 해야 돼요. 야, 넣고 싶은데 왜? 아니. 오! 네, 저기. 이제 조용히 해야 돼. 이게 된다고. 김치 안 넣고 김치. 우와. 육즙이? 형 보는 걸로 만족할게.
이건 진짜 음미할 수밖에 없어. 말이 안 나와. 그럼 막 그 와중에 또 저희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 번에 넣으실 수 있는 거죠? 아니잖아요. 멘트 좋잖아. 뭐야? 왜 이렇게 흥분한 거야? 밥까지? 밥 안 돼. 에이.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일단 저 과정을 함께 본 입장으로서 안 먹고 싶어졌어. 아, 약간. 어, 야, 되게 맛없어 보여. 자, 도전. 이미 작다, 형인데. 저 안 되는 이상해. 너무. 오! 저걸 형, 저... ASMR 해야 돼요? 일단, 좀 튀겨서 해야 돼, 일단 이쪽되면. 마케팅 팀에서 싫어할 게 보입니다. 야, 우리 회사지. 소소리 말고. 어, ASMR 안 되는데? ASMR이 안 되는데요? 오케이, 쉿. 고개를 그렇게 숙이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쩝쩝 엄청 되고 있는. 아, 넣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개헌님이 맞춰주신 네. 세 번째 라운드 음식 허니콤보를 네. 먹어볼게요. 이건 뭐 뭐 치느님은 뭐 날개 한 입에 넣어서 발굴하기. 응? 가능해요? 네.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올 때 뼈로만 나오면 되죠. 아, 이렇게 한다고? 이게 돼? 일단 들어갔어요. 괜찮 많잖아. 어, 입만으로. 어? 오. 아, 동시에 두 개가 나와야 돼. 어, 빠르다. 오. 빠른데, 오케이, 이건 인정. 아, 이건 끝이야? 아, 오케이, 이건 인정. 진짜 뼈 밖에 없어요. 아, 대박. 아니, 이 형, 잠시 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뼈까지? 야, 님. 어? 여기 다이어트 하는데. 진짜 뼈 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두 분이 맞춰주셨죠. 간장게장. 아. 합쳐서 이것도. 이야. 와. 우와. 와, 밥까지 있네. 아, 대박. 근데 사실 도둑분이시죠, 이분이? 이분이 현상수배까지 걸려있어요. 네, 학계 정설이죠. 뼈먹방? 어, 치아가 굉장히 튼튼하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먹어? 한 입만 드셔야 되니까 여기다 짜서 이렇게 드셔야 나이스. 딱일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다. 야, 너 우는 것 같은데? 야, 너 뼈를 그거 다 어때요? 씹었어? 원래 뱉진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어, 그래? 그럼 그거까지 먹어? 응. 야, 근데 키토산 풍부하겠다. 키토산? 아, 그래? 키토산이 나와? 우와! 아, 이거 보여줘! 우와! 이거 보여줬어야 됐는데. 우와! 한 입입니다, 한 입. 아, 이 정도면 근데 그냥 들어가지. 먹겠습니다. 네. 아, 살살 먹겠다. 맛있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먹는 색종이! 아! 아, 이거 좀 궁금해! 이거를 네. 그냥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아, 제가 살짝 구워드릴게요. 아, 맛있어? 어, 맛있어? 아, 이게 그렇게 맛있어? 저 약간 멜론 맛이 나. 이게 막 튀어, 이렇게. 그래, 내가 아까 뭐 지포 그런 그래, 느낌이라 그래. 했잖아. 이게 제가 이거 어떻게 구워먹게 됐냐면은 소리가 너무 좀 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한번 구워보면 어떨까 해서 구워보니까 바스르 부서지는 소리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바스르. 네. 아, 이거 직접 발명하신 거예요? 아, 구워먹는 건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 봤어요. 연구도 하시니. 아, 용승이 이미 이걸 먹어보고. 어, 어쨌든. 와, 이거 맛있겠네. 오, 야, 진짜 부서지네. 맛있지? 없어졌어. 끝났어. 이게, 어, 이게 구우면 더 맛있어. 아, 그래? 이게 구우면은 약간 식감이 되게 얇은 뻥튀기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럴 것 같아. 형, 요새 이런 것도 과일만 시키면 나는데. 한님, 줘볼까요? 그러면 형 앞에서 애교 한번 보여주고. 공사원님 못 견디실 것 같은데. 아, 형, 이거 녹아요, 빨리, 좀 빨리. 미리 고개를 돌리겠습니다. 저거. 한 입만 주세요. 한 입만 주세요. 미안하대. 맛있죠? 아, 오늘 저와 함께 K 컨택트도 진행을 해보고 ASMR 게임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우선 이 음식의 신세계를 다시 한번 경험한 것 같고. 네, 혹시 옥사원님은 저희랑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 사실 하기 전부터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리액션도 엄청 잘해주시고 제가 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아, 그만큼 진짜 즐거웠습니다. 훈훈하다! 훈훈해! 최애 아이돌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 K-콘택트 2020 서머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지금까지 홍사운드 데뷔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재밌게 놀아주세요.
어차피 먹어봤자 아는 맛이지만 황홀하다. 많이 넣어.